5살 차이죠. 그리고 키는 1m73, 1m67, 6cm 차이. 52.5kg, 52.5kg. 그 중기는 같습니다. 선수가 소개됩니다. 대한 체육관 소속 52kg 50g 아이브에베누 1위 장태일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24전 21승 1무 2패 10KO 소녀 반탄급 1위입니다. 이어 맞서올 권순천 선수가 소개됩니다. 52kg 50g IBF 3위 권순천. 네, 권순천 선수가 소개됐습니다. 33전 26승 3무 4패 17KO IBF 준호 판탐 3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심판이 소개됩니다. 정대은. 정대은 씨, 아주 우리나라 일곱 심판 가운데서 가장 그 잘 보는 정대은 씨, 그리고 김재근 씨. 부심 문무홍. 문무홍 부심. 오늘 이 시합에 세 사람 조선을 하고 경기 진행은 존 윌러. 예, 호주 사람이죠, 존 윌러. 네, 우리나라에 아마 두세너 차례 오지 않았나. 네. I gave you instructions in the room. Stick to those instructions. No using of the head. No butting. No wobbling your head. Keep your punches up. I give you one warning. Two warnings for illegal punches like there or using the head. 두 번 경고를 하고 나서 파울을 주겠다는 그런 얘기도. One point. 네. Three. Finish. All right. Shake hands. 자, 이제 IBF 주니어 반탐 챔피언 결정전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의 15회전 경기 이제 출발을 하겠습니다. 예, 권순천 선수는 뭐 이런 그 경기를 여러 차례 해서 그래도 장태일 선수보다는 부담이 좀 덜 가겠습니다. 그렇죠. 노련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경기 운영도 초반 출발이 어떨지 모르겠습니다만 네. 잘 풀어나가지 않게나 네. 하게 되겠는데 2회전 시작됐습니다. 두 선수가 다 왼손잡이. 전문가들은 예, 권순천 선수는 초반에 승부를 보는 네. 예, 그러한 그 운영을 할 것이다. 장태일 선수는 피할 거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하얀 경기복이 장태일, 빨간 경기복이 권순천입니다. 키가 작은 권순천, 키가 큰 장태일. 1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권순천이 조금 그 예, 신체적인 조건으로 불리합니다. 장태일이 키가 크기 때문에 권순천은 접근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적은 건 맞더라도 큰 걸 휘둘러서 상대 선수의 안면에 공격을 풀었다는 의도는 권순천 선수가 아주 처음부터 끝까지 노리는 정도예요. 예, 김동명 씨가 지적했듯이 장태일 선수가 그 다운을 여러 차례 당한 그런 경험이 있기 때문에 권순천이 그걸 노리겠죠. 그렇죠. 거리를 일정하게 두고 싸운다고 하게 되면 권순천 선수가 유리한 점이 하나도 없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타고 들어가서 15회전 경기를 통해서 한 번 안 걸리겠느냐. 네. 이런 생각이겠죠. 다만 이제 장태일은 오른쪽으로 얼마나 견제를 할 거냐. 권순천의 네. 접전을, 접근전을. 또 권순천 선수의 입장에서는 장태일의 오른 주먹을 피하면서 어떻게 가슴팍까지 밀고 들어갈 거냐. 그렇죠. 이것이 이제 그 경기에 승부를 가르는 그 분수령이 될 거예요. 네. 네,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서서히 다가서고 있는 권순천입니다. 1회전 경기 진행입니다. 오른 주먹을 톡톡 던지는 상태입니다. 접근자 시도하는 권순천. 네, 저것이 바로 이제 권순천 선수가 노리는 바고요. 네. 장태일 선수는 저걸 피해야 되죠. 조금 네. 짧은 거리에서 휘둘렀습니다, 권순천. 저런 그, 거에 걸리면은 장태일 선수가 괴로운 거죠. 그러면요, 어떠한 선수라도 이 저런 주먹엔 예, 위험하죠.
오른쪽에 왼 주먹을 받은 권순찬입니다. 그러나 장태의 선수 입자로 봤을 때에도요, 찬편을 노리고 있으면서 저러한 그 소극적인 전법으로 과연 얼마나 견디겠느냐. 네. 이것도 문제죠. 네, 밀고 들어간 권순찬. 권순찬의 입장에서도 이제 한 체급을 올렸기 때문에 체중 조절에는 뭐 그렇게 무리가 없겠죠. 부담이 좀 적겠죠. 1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부산입니다. 네. 아주 신중하게 경기를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네, 첫 라운드는 대등했던 라운드죠. 네. 계속 접근전을 노리고 있는 권순찬 선수와 오른쪽으로 돌고 있는 장태일 선수입니다. IBF 주니어 반탐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네, 오른 주먹 크게 치는 장태일. 아주 신중하게 경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밀고 들어왔던 권순찬. 예상했던 대로 권순찬 선수는 철저하게 파고들어간 전법. 네. 장태일 선수는 지금 빠지는 전법인데요. 서로 두 선수가 만족할 만한 상황은 아니죠? 네, 밀고 들어가는 권순찬이었습니다. 역시 그 또 이 권순찬 선수도 파고 들어갈 적에 마음 놓고 들어가지 못하거든요. 네. 상대 선수도 스트레이트 카운터가 아주 정확한 선수이기 때문에요. 네. 권순찬도 파고 들어가는데 장태일의 오른 주먹이 잡혀 나오니까 거북하고 장태일도 권순찬이 아주 자꾸 파고드니까 아주 괴로운 표정입니다. 네. 밀고 들어갔던 권순찬 좀 더 과감하게 몰아붙이는 것이 이제 장태희 권순찬 선수의 바람직한 방법인 것 같고요. 네. 장태희 선수도 저렇게 뒤로 뒷걸음질만 하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네. 뒷걸음질하게만 맞받아 칠 수 있고요. 예, 뒷걸음질 치는 척 하다가 공격을 한번 네. 하고 빠지는 그런 전법이 네. 크게 서로 힘을 쫓아갔어요. 아, 뭐 욕심이 네. 많습니다. 크게 휘둘렀던 그, 똑같이 크게 허쳤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권순찬 받아칠 자세를 취하고 있는 장태희. 아무래도 그 장태희 선수가 조금 기다리는 듯한 그런 그 모습입니다. 네. 상대 선수가 네 노장이고 나이가 먹었으니까 네. 후반 승부를 걸어보겠다는 것이 의도겠죠. 그러나 권순찬의 입장에서는 자기는 15회전을 여러 번 뛰어봤기 때문에 문제없다. 네, 오히려 네. 체력 면에서는 자기가 우세하다 그런 얘기를 하니까 밀고 들어오는 권순찬. 2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구독체육관. 참 그 두 선수가 경기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아주 접근에 대해서 밀착이 되면은 아주 가장 이상적인 경기가 되고 또 서로 풀리지 않게 되면 가장 보기 거북한 그런 경기가 될 가능성이 많아요. 네, 3회전에서 맞섰습니다. IBF 주니어 반탐 챔피언 결정전 장태일 선수와 권순찬 선수. 권순찬 선수와 장태일 선수의 경기를 중계방송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가서 보이는 장태일입니다. 조금은 반대 현상이니까요. 네. 네, 저럴 때 또 장태일 선수가 굉장히 경계해야 돼요. 권순찬이 기습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아주 노련한 선수니까요. 네, 밀고 들어오는 권순찬. 권순찬도 저렇게 접근되려고 그럴 때 아주 살짝 더 붙어야 되는데 이번에 타고 들어야죠. 네, 받아치는 주먹 때문에 조금 제동이 걸립니다. 네, 이번엔 조금 처음 나가는 네, 서로 교환인데요. 네, 교환입니다. 장군 멍군입니다. 네. 장태리 과감하군요. 자, 격돌합니다. 자, 밀고 들어오는 권순찬. 한 차례 그 태풍이 일었습니다.
니완성 작품으로 끝났어요. 그런데 움직여라. 오른쪽으로 서서히 돌면서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장태일 선수. 파고들 자세를 취하고 있는 권순천입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권순천 서서히 거리를 좁힙니다. 그러나 좌우로 돌면서 거리를 뛰는 장태일.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구석으로 몰고 있는 권순천입니다. 역시 권순천이 구석으로 몰려고 애를 씁니다. 그럼요. 그래야 제 자기 작품이 나오거든요. 네. 구석으로 몰리면은 장태일이 괴롭죠. 그럼요. 네, 우연한 버티예요. 네. 네, 오른 주먹 장태일. 권순천이 뛰어들 때 장태일이 눈을 감는 버릇이 있습니다. 그만큼 늘어나지 못하다는 거죠. 네. 아무래도 그 권순천 선수 그러면은 뭐 세계 챔피언까지 지냈던 선수이기 때문에 산전수전 다 겪은 선수라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33전하고 24승의 차이라고 하나 할까요? 네. 제동을 거는 장태일. 그러나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합쳤습니다. 네. 두 선수 다 아주 크게 합쳤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역시 잘 뛰어듭니다. 권순천이 성공은 되지 않아도 아주 활기 있습니다. 네, 3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국적체육관입니다. 3회에서는 한번 격돌을 했었죠. 네, 그러나 서로 의욕적인 공격은 폈습니다만 두 선수 모두 적중이 안 됐어요. 바로 각도가 다른 위치에서 보니까 또 정확하게 우리가 볼 수 있었어요. 네. 네. 링 위에서 카메라로 잡았습니다. 4회전에서 맞섰습니다. IBF 주니어 반탄급 챔피언 결정전 1위인 장태일 선수와 3위인 권순천 선수의 경기. 이제 4회전 경기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3라운드까지 싸운 두 선수는 거의 대등한 무승부라고 봐야 되겠죠. 네. 계속 현재라고 있는 장태일.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접근전을 시도하는 권순천이었습니다. 저렇게 피할 때에는요, 장태일 선수는 주먹을 뻗어가면서 피해야 돼요. 네. 강력하게 받아칠 생각을 해도 될 텐데, 장태일은. 타임이라든가 여러 가지 노련 가면서 조금 눌리고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네. 다가서 보는 장태일. 그렇죠. 저렇게 하게 되면은 권순천 선수가 접근하기 좀 힘들 거예요. 네, 오른 주먹을 계속 받아야죠. 한 번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연타를 날려야죠. 네. 네, 오른 주먹. 저런 것은 잽이라기보다는 그 스트레이트에 가까운 그런 주먹입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오른쪽으로 돌면서 오른 주먹을 계속 받고 있는 장태일. 두 선수 다 왼손잡이입니다. 네,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지금 그 장태일 선수의 전법은요, 상대 선수를 괴롭게 만드는 유인전법이에요. 네. 저기에 이제 권순천 선수가 말려 들어가면 안 되죠. 네. 네, 기습을 노렸던 권순천. 잘 안 이렇게 들어가는 그런 자세죠. 네. 마음대로 안 된다. 네. 그런 고개를 갸우뚱해보는 권순천. 이런 타이틀이 걸려있는 결전이긴 합니다만은. 네. 이 경기를 지켜보는 차일의 입장에서는 그렇게 시원한 경기는 아니죠. 네. 조금 전에 문성길 선수, 문영천 선수의 이러한 그 활기 넘치는 경기와는 너무 차이가 많죠. 네, 네, 연타. 그러나 역습으로 나왔던 권순천, 휘청했던 장태일. 장태일이 때리다가 권순천 걸 맞고 휘청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리는데 열중한다는 것은 잘못이에요. 수비를 항상 염두에 둬야 됩니다.
거리 옆에 들어가는 권순천입니다. 4회전 끝났습니다. 구덕체육관이겠습니다. 예, 초반전이 이제 거의 다 갑니다. 4라운드에서는 그래도 공격적인 것은 장태인 선수를 칠 수 있겠습니다만은 이렇다하게 두드러지게 우세했다는 것은 아니었죠. 실마리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습니다. 서로 경계를 너무 심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요. 5회전에서 맞섰습니다. IBF 조니어 벤텀 챔피언 결정전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권순천과 장태일의 경기입니다. 왼손잡이들끼리 일하는 거 큰 경기를 하는 게 근래 처음이 아닐까요? 네, 아무래도 왼손잡이는 자기 왼손잡이끼리 만나는 것이 좀 불편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지 잘 풀리질 않습니다. 다가서고 있는 장태일. 약간 거리를 두고 떨어졌던 권순천입니다. 아, 허치는 권순천. 권순천도 이렇게 아주 몰아붙일 때 맹렬하게 몰아붙였으면은 그 여유를 주지 말고 몰아붙였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장태일도 피하려고만 그럴 것이 아니고 강력하게 받아치는 그런 그 자세가 조금 아쉽지 않나요? 그러면요. 결정전이라는 그런 문제도 물론 있겠지만 예, 타인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예, 수은갑의 경기는 아니죠. 네. 다가서 보는 권순천. 상대 선수의 공격을 피해놓고 네. 역습을 하는 예, 그러한 전법이 필요하거든요. 네. 뒷걸음질만 하는 것이 본편 아닙니다. 그리고 이 권순천 선수도요, 상대 선수의 그 안면이 약하다 하더라도 예, 복부 공격을 하다가 안면으로 올라가는 것이 바람직하죠. 처음부터 안면만 노리게 되면 저런 실수가 많죠. 그렇죠. 이 배를 많이 때리면은 이 발이 좀 무뎌지죠. 그것도 무뎌지고 이제 안면 크기가 좀 소홀해지기도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때 가지고 가야 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기습을 하겠다고 별르다가 다시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접근하면은 장태일이 결사적으로 붙드는군요. 그 선수의 입장으로 봤을 땐 그게 예, 최상의 방해책이죠. 네. 어른주먹. 맞았어요. 아, 이번에는 기습을 맞았습니다. 권순천이 밀어붙입니다. 네, 장태일이 조금 충격받은 것 같습니다. 옆구리를 시도하다가 안면에 가지고 왔다는 그러한 것이 적중이 됐어요. 장태일 주먹이 잘 안 나오는군요. 위에 너무 집념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죠. 5회전 끝나서 오른 주먹 큰 걸 턱에 맞는 장태일입니다. 네. 5라운드에는 권순천 선수가 그 펀치가 점수의 채점이 되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6회전에서 맞섭니다. IBF 주니어 판탐 챔피언 결정전 권순천 선수와 장태일 선수,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의 경기입니다. 지금 같은 경기 양상이라고 하게 되면 장태일 선수가 희연하게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네. 잘 풀어야 돼요. 자, 장태일이 권순천의 그 오른 주먹 훅을 맞고 나서 많이 그 흔들리는 당황하는 그런 그 모습이었습니다. 네, 모습을 볼 수 있었죠? 네. 자,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강력하게 밀고 들어갑니다. 아주 노장답게 권순천이 잘 싸웁니다. 네, 운영을 잘하고 있어요. 네. 현재까지는요. 팩이라는 면에서 장태일을 샀는데 조금 그 부족한 듯한 네. 생각이 듭니다. 저렇게 되면은 젊은 팩이라는 거 하고는 아직 거리가 멀죠. 네. 물론 노장이기 때문에 경기 초반은 피하고 네. 중반 이후부터 승부를 겨루겠다 하는 생각인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네. 저렇게 헛손질 시킨 다음에 역습이 나가야 되거든요. 네. 상대를 때리지 않고는 이길 수 없습니다. 막바닥 밀고 들어오고 있는 권순천.
권순천이 들어오다가 또 멈추네요. 네, 이번에 아주 좋은 그 접근전을 쳤었는데 상대 선수의 그 반격이 날카롭거든요. 네. 네, 그거를 충분히 계산해 놓고 그렇겠죠. Watch the head, watch the head. 6회전 경기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장태희 선수도요, 장점이 뭐냐면 여러 차례 다운을 빼앗으면서도 역전 기여승을 시킨 그런 그 저력이 있는 선수거든요. 네, 다운을 당하고 나서 그렇죠. 이제 역전 기여승을 네. 네. 거뒀다 그죠? 네, 그런 것도 충분히 권순천 선수는 계산하겠죠. 네, 저렇게 때리고 빠지는 건 좋아요. 네, 상승권은 장태희입니다. 앞에 손을 쥐어야 돼, 손차나. 이렇게 좌우로만 흔들어줘. 대구를 저지시켜 딱 움직일 때 그때 저지시켜 대구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아주 날카롭습니다. 네. 권순천 주먹이 수비 우위긴 합니다만 아주 위력적이었어요. 아 붙이고 붙이고 그 나이 많은 권순천이 저렇게 의욕적으로 나오는 거에 비해서 장태일이 조금 무기력한 듯한 인상도 보입니다. 경기 초반은 그렇죠 양상이. 권순천 권순천 선수도 장태일 선수의 오른쪽 그 견제추 재배 타선은 네. 충격받고 있어요. 네, 6회전 끝났습니다. 구덕체육관입니다. 네, 6회전 이제 중반으로 서서히 접어들고 있습니다. 6회전에서도 뭐 큰 격돌은 없었어요. 네, 6라운드도 대등했던 그런 라운드 이제 7회전에서 맞섭니다. IBF 주니어 반탐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선수권자 결정전.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권순천과 장태일의 경기입니다. 장태일 선수는 유재두 씨의 지금 고문 앞에이죠? 네. 하얀 운동복이 장태일, 빨간 운동복이 권순천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장태일. 이 경기가 또 잘 안 풀린 이유 중에 하나는 상대 선수를 서로 너무 잘 안 넣는데도 문제가 있겠죠? 네, 같은 왼손잡이. 네. 그러나 장태일의 입장에서는 점수는 따야 된다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러면요. 지금 경기의 주도권은 장태일보다는 권순천이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봐집니다. 네, 제 개인적인 그러한 그 생각으로서는 5라운드는 권순천 선수가 이기자. 아, 그러다 이거는 네, 네. 받아치는 주먹이었습니다. 네. 권순천이 걸렸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거의 정말 팽팽한 공격이 또 다시 이기는 강력하게 맞서니까 네. 저런 그 기회가 오는 거죠 장태일도. 그러나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따라서는 권순천. 네, 옆구리 자, 권순천 아주 그 날카로웠습니다. 옆구리 많이 치는 건 좋은 거예요. 네. 다가서는 장태일입니다. 왼쪽으로 오른쪽으로 도는 권순천. 네,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이렇게 가면은 심판이 참정하게 하죠. 참 어렵겠죠. 네. 그러나 이게 챔피언 결정전이기 때문에 판정을 가려야 됩니다. 네, 그러면요. 또 그렇게 갈려져야 또 네. 바람직한 상황이죠. 7라운드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네. 이제 8개 라운드가 남았나요? 네, 승패를 가려야 되는데 그래야 또 권투 팬과 이런 데 보답도 하는 거죠. 네. 자, 머리 맞겠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머리 대줬다가 손해를 봤습니다. 장태일이. 7회전 끝났습니다. 여기는 구덕체육관입니다. 이제 그 반이 지났습니다. 전반 지나고 후반으로 접어드는데
7라운드 초반에는 장태일 선수가 좋은 걸 하나 쳤습니다만은 네. 끝날 무렵에 또 권순천 선수가 좋은 걸 하나 적중을 시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거의 대등한 라운드로 끝난다고 본다면은 7라운드가 끝난 현재 5라운드에서 권순천 선수가 얻은 점수가 리드점이 되고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게 됩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서 장태일 선수는 피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닙니다. 상대 선수의 공격을 헛손질시킨 다음에 역습을 시도하는 그러한 그 맹렬한 대쉬가 필요합니다. 네. 8회전에서 맞섰습니다. IBF 주니어 판텀 챔피언 결정전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의 경기입니다. 장태일이 조금 밀고 나오는 듯한 그런 인상입니다. 8회에서는 그렇죠. 그렇게 네. 밀다가 이제 바로 네. 이렇게 나와야 돼요. 유연성이 있어야죠. 네. 응원하는 거는 장태일 선수를 많이 응원하는 것 같습니다. 네. 관중들이 응원단이 많이 동원된 것 같습니다. 도망다니는 선수라는 이미지를 남긴다는 거는 이 다음에 이 선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좋지 않죠. 네. 다가서고 있는 장태일입니다. 짧은 걸 좋았어요 조금은 네. 오른 주먹 장태일 같이 뻗으면 장태일이 팔이 길기 때문에 유리한데 그건 이제 타이밍이 문제가 되겠죠. 네. 오른 주먹 왼 주먹 장태일 그래서 밀고 들어오고 있는 장태일 아 장태일 아 이건 밀었습니다. 이건 겁니다. 반칙입니다. 네. 네. 그러나 이 7라운드가 지나면서 이 권순천 선수의 체력이 조금은 빠진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글쎄 장태일이 조금 적극적으로 네. 나와서 그럴까요? 네. 밀고 들어오는 장태일. 네, 장태일이 이제 강력하게 맞서는군요.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네,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입니다. 오른 주먹 계속 뻗는 장태일. 오른 주먹으로 오는 권순천. 좋아요, 역타. 네. 네, 밀고 나오는 장태일. 저렇게 공격할 수 있는 무기가 있었는가? 받아 쳐야 되는데 네. 네. 뒷걸음질을 계속 치거든요. 이 8라운드에 들어와서는 완전히 그 면목이 조금 일신되는 것 같은 그런 네. 인상이 보여집니다. 뒷걸음질 치는 시간에 좀 받아 쳤습니다. 네, 오른 주먹 권순천. 8회전 끝났습니다. 8회전에는 장태일 선수가 조금 앞서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결국 이제 이 장태일 선수의 입장으로 봤으면요 뒷걸음질 치는 도망가는 이런 선수라는 그러한 그 인상을 씻어야 돼요. 네. 이 연타가 이제 그 터지는 그 장태일 오랜만에 연타를 쳤습니다. 네. 그리고 전체적인 그 라운드의 운영도 공격적이었다는데 조금 점수를 얻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제 권순천 선수의 입장으로 봤을 때도 8라운드에 들어와서 장태일 선수의 그 맹공 때문에 주춤거려진 것인지 아니게 되면 체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 건지 조금 빛이 안 나는 그런 라운드가 됐어요. 네. 그런데 두우선 이게 문제라고 한다고 하게 되면 장태일 선수는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조금 조금 진리기라 이 말이 알았을 때 승패를 가를 만한 그런 그 차이는 안 나더라도 네. 이제 9회전에서 맞섰습니다. IBF 주니어 판탐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의 경기. 그리고 판정의 심리적인 영향도 말이죠. 네. 라운드 초반에 우세했던 거하고 라운드 끝날 무렵에 우세했던 거는 차이가 많거든요. 네. 마찬가지로 경기 초반하고 종반 이 차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권순천 선수가 충분히 그 균형을 맞춰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강태희 선수가 조금 강력하게 나오는 것도 같습니다. 네. 만일 경기 초반 마냥 뒷걸음질 치는 그러한 그 복싱을 한다고 하게 되면 이길 수가 없죠. 네. 뒷걸음질은 조금 덜 치는 것 같은데. 때리는 듯이 상대를 유도하고 난 다음에 그 반대 방향의 주먹으로다가 공격을 해야죠. 네. 장태희 선수가 왼손 주먹을 너무 아끼는데요. 왜 그럴까요? 네. 주먹 나오는 숫자가 권순천 선수가 훨씬 많습니다. 네. 네, 지금도 오른 주먹 맞췄습니다. 권순천 다시 들어가다 맞는 장태희. 네, 주먹을 너무 아끼입니다. 아끼는 건지 안 나오는 건지 몰라도. 계속 연타 쳐야죠. 네, 나가니까 적중이 되는데 말이죠. 다시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크게 어치는 장태희. 저렇게 크게 치니까 뭐 허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잘 싸우고 있습니다. 주먹을 아주 부지런히 받는 권순천 선수입니다. 그러니까 라운드 중반 이후를 잘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역시 노련하게 잘 운영합니다. 크게 노리는 장태희. 저렇게 그 어깨에 힘이 들어간 주먹을 날리니까 그 전부 헛치게 됩니다. 헛치게 되면은 이중으로 보내죠. 네. 네. 밀어 밀고 나오는 권순천입니다. 9회전 끝났습니다. 9라운드도 권순천 선수가 앞섰던 라운드라고 봐야 돼요. 연타도 좋았고요. 그리고 짧게 끊어치는 그런 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났습니다. 네. 그런데다가 이 장태희 선수는 그 공격에 너무 큰 걸 노리는 것이 잘못이고요. 네. 그리고 역습을 할 적에 한 템포 늦어요. 그걸 시정을 하지 않는 한 권순천 선수를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리고 권순천 선수가 밀고 들어올 때 주먹을 뻗지 않고 계속 뒷걸음질로 물러서기 때문에 걷잡을 수 없이 밀려나가게 됩니다. 네, 그럼 차라리 저것을 이제 사이드 스텝으로 피한다고 하게 되면 또 이득이 있을 수 있죠. 네. 그러나 그런 것이 아니고 너무 단조로운 그러한 그 수비 또 뒷걸음질 이것이 지금 장태일 선수에게 이로울 게 없습니다. 지금까지 이제 그 3분의 2가 거의 다 지납니다. 9회전까지 보면은 권순천이 조금 그 견수한 차이지만 한 점 정도 승리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10회전에서 맞섰습니다. IBF 주니어 반탐 챔피언 결정전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의 경기입니다. 네, 격돌입니다. 그러나 권순천 선수가 주먹을 많이 받습니다. 오른 주먹 밀고 들어오는 장태일. 지금까지는 저랑 그 공격은 상당히 좋았어요. 네. 그렇게 나와야 되는데. 네. 밀고 나온 권순천. 밀고 들어오는 장태희. 체력전으로 맞서면 권순천이 조금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전에 그 정정관 선수하고 싸우는 걸 보더라도 권순천 선수가 후반에 체력이 아주 갑자기 떨어지고 세 번 싸워가지고 두 번 이겼고 한 번 졌죠. 네. 체력이 졌다고 그런 얘기를. 아, 좋습니다. 양타. 장태희의 권. 큰 걸 노리면 안 돼요. 양타였습니다. 네. 네. 약간 미소로 뛰는 권순천입니다. 그렇게 가볍게 치면은 그 득점타를 때릴 수 있습니다. 네, 다시 역습으로 나오는 권순천. 위기를 넘기겠다는 그러한 역습의 시도죠. 네. 아, 또 연타입니다. 권순천의 연타. 아, 장태일이 손해를 많이 봅니다. 유리한 고지를 선점해놓고 잃고 있어요.
정종관 선수가 배를 잘 치는 선수거든요. 긴 팔로다 배를 많이 때려가지고 권순천이 체력을 떨어뜨렸는데 장태일 선수는 그 배를 잘 안 쳐요. 너무 어깨에 힘이 들어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권순천이 경기하기 아주 쉬운 그러면요, 거죠. 예. 헛손질을 해주니까 네. 역습 할 기회가 얼마든지 생기지 않습니까? 네. 이번 그 10회에서 아주 권순천이 잘 싸웁니다. 네. 노련하게 초반에는 그 기습을 당했다가 아주 착실히 만회를 합니다. 적어도 이 세계 타이틀 매치 결정전 할 정도 되게 되면 자기 스스로 난국을 풀어헤치는 그러한 그 승리가 있어야 되는데요. 아직은 보이질 않고 있어요. 권순천이 10회에서 초 10회 초에 기습을 당해서 점수를 뺏기는 듯 했는데 그걸 뒤집잖아요. 자, 과연 이게 체력이 어떨런지요. 아주 자유자재로 거거든요. 예. 자신을 가진 것 같아요. 권순천이. 오히려 상대 선수가 때리기 알맞은 거리를 파고 들어와 주니까 고맙죠. 저렇게 마음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거든요. 네. 10회전 끝났습니다. 예. 장태일의 입장에서는 하나하나 착실하게 풀어나가야 되는데 너무 마음만 급해가지고 휘둘러 간헛적으로 그런 게 있는데 자 그렇습니다. 여기서 아주 좋은 거 점수를 벌어놓고 이제 10회 초죠. 그 다음에 이제 권순천에게 역습을 막 많이 허용을 했습니다. 너무 저렇게 큰 걸 노리기 때문에 상대 선수에게 역습 기회를 주었어요. 자 이렇게 볼 적에 10라운드가 끝난 현재 권순천 네. 선수가 두 점 정도는 돌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은 장태일이 조급해지는 거죠. 그러나 지금 만일 장태일 선수가 모험을 건다고 하게 되면은 이 10라운드서부터 모험을 걸어야 될 때가 아닌가 네. 이런 생각이 됩니다. 이제 서서히 종반으로 접어듭니다. 15회전 경기 중 11회가 시작됐습니다. IBF 주니어 벤텀 챔피언 결정전입니다.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 권순천 선수와 장태일 선수의 경기입니다. 강력히 받아치는 장태일. 근데 이제 그 권순천 선수가 밀고 들어오면 장태일의 주먹이 안 나오는 것이 그 비용패입니다. 그렇습니다. 예. 권순천은 맞으면서 주먹을 같이 뻗거든요. 그리고 너무 이 권순천 선수는 맞추는 주먹이거든요. 네. 그 장태일 선수는 뒤로는 주먹을 때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어요. 상당히 좋습니다. 저래도 빠져야 돼요. 붙여주면 안 되죠. 다시 역습으로 나오는 권순천. 벌었다가 다시 다 까먹어요. 그럼요, 예. 거리는 장태일 충격 받았습니다. 장태일이 권순천은 여기서 몰아쳐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아주 상당히 네. 좋은 기회인데요. 네, 이건 자연스러운 코팅인데요. 네. 복부 공격을 좀 더 장태일 선수는 노려야 네. 돼요. 저런 건 좋군요. 네, 오렌지 뭐. 꺾돌 밀고 들어오는 장태일. 권순천 선수 체력이 아주 놀랍습니다. 그전에는 그 7회만 지나면 아주 많이 그 휘청거리더니 네. 연타 장태일의 연타 마음 놓고 들어오다가 또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선수라도 마음 놓는다는 건 금물이에요. 네. 칭찬을 해주는데 그 맞는군요. 네. 잘 찍었어요. 장태일 선수가요. 지금 2라운드 현재까지는 장태일 선수가 잘 싸우고 있습니다. 네. 점점 더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네. 네. 1진 1표입니다. 밀고 밀리는 경기를 벌입니다. 11회에서 아주 백병전을 벌이는 두 선수입니다. 네, 권순천 선수가 많이 지쳐 있군요. 그래서 장태일도 물러서 좀 움직여야죠. 그렇죠. 네. 아, 참 좋습니다. 장태일 잘 싸웁니다. 자, 이게 장태일 선수가 다시 역전입니다. 그런 계획인데요. 네. 아,
다시 역전의 역전, 밀리고 밀고 상태는 아주 좋은 기회를 맞이했는데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네, 참폭부에 의해서 앉는 좋아요. 네, 저렇게 나와야 되는 그럼요, 거죠. 예. 이제 실마리를 풀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자 이번 회는 뭐 다 갔습니다. 과연 저 다음회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11회전 끝났습니다. 11회전은 장태일 선수가 모처럼 아주 좋은 기회를 잡았어요. 리드를 잡았죠. 복부 공격에 이어서 안면 공격의 연결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권순천 선수 역시 나이는 어떨까요? 아직은 속단을 내리긴 네. 어렵겠습니다만은 11회가 지금까지 싸운 그 경기 가운데 횟수 가운데 가장 그 격전이었던 그 회가 네, 볼만한 라운드였다 이렇게 네.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만큼 이제 장태일 선수는 이렇게 화끈하게 공격을 하니까 몇 개 네.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보세요. 이렇게 예. 적극적으로 나와야 되는 그럼요. 뭐 간헐적인 역습이 있긴 했습니다만은 아마 8대 2 정도로 장태일 선수가 공격의 강도가 우세를 봤어요. 또 장태일의 그런 그 연타를 맞으면서도 역습으로 간헐적으로 나오는 그 권순천 선수도 놀랐습니다. 정신력 플러스 알파가 됐겠죠. 12회에서 맞섭니다. 양 벤치의 모습도 아주 재미있어요. 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장태일 선수의 벤치도 상당히 좀 달라졌어요. 밀고 들어오는 장태일 아주 좋습니다. 아주 좋았어요. 네. 자 저렇게 나오는 장태일을 어떻게 권순천이 대처할는지.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권순천 선수요. 아, 역습으로 나오는 권순천. 휘청휘청 하면서 장태일 선수 상당히 끈기 있군요. 네. 저런 걸 허용하면 안 돼요. 장태일 선수요. 네. 밀어 붙이는 장태일. 뒤로 빠졌다가 밀고 들어가는 네. 장태일. 저렇게 해야죠. 네. 그럼 이제 체중이 얹히는 주먹이 심이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장태일 선수도 배를 좀 때려야 돼요. 권순천 선수도 무척 필요한 기색을 보입니다. 체력이 많이 떨어졌어요. 네. 11회, 12회에서는 장태일의 좀 잘싸웁니다. 아주 경기의 그 어느 선수에게 챔피언의 자리가 돌아갈는지 점치기가 무척 어려워지는 네. 뭐 그런 상황이네요. 8라운드 이후 이 두 선수가 정말 바람직한 그 안에 지금은 속도를 맞았습니다만 저걸로 인해서 경기가 중단되지는 않습니다. 네. 네. 머리띠 아래를 때렸다고 장태일 네. 선수가 주저앉았었죠. 네. 그건 저 잘못이에요. 네. 그건 주심이 주의를 주고 있었는데. 네. 허리를 떨어뜨려야죠. 장태일 선수의 입장에서는요. 그렇죠. 이렇게 치고 네.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빠져야 돼요. 권순천은 떨어지면 안 되고. 그렇죠. 장태일은 조금 떨어져야 됩니다. 떨어지면서 불안감을 떨어야죠. 네. 장태일도 지쳤습니다. 장태일. 네, 저렇게 속이면서 빠져가지고 네. 다시 공격을 해야 되는데요. 장태일이 별르고 있어요. 너무 네. 별르지 말고 계속. 그럼요, 예. 네, 밀고 들어가야죠. 별르다가 시간 다 지나가는 거죠. 점점 가열되기 시작합니다. 경기는 역습으로 나오는 권순천. 네, 밀고 들어가는 권순천. 아주 권순천 노장이면서도 그 잘 버팁니다. 12회전 끝났습니다. 12회전도 네. 예, 장태일 선수를 뽑을 라운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두 선수는 정말 팽팽한 균형을 이루는 그러한 시점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13, 14, 15 이 세 회에서 그 승패가 엇갈리겠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체력이 과연 권순천 선수가 어느 정도 안배가 됐느냐
이런 것이 문제가 되겠죠. 그런데 장태일도 필요한 기색을 보이거든요. 그러면요, 네. 아무리 나이가 젊다고 하더라도 그만큼 공격을 다 했고 자기가 공격을 하면서 힘을 소비를 했으니까 힘이 빠진 건 너무나 당연하죠. 네, 아주 이 12라운드는 거의 완벽하게 장태일 선수가 리드를 잡았어요. 네, 저렇게 이제 멀리서부터 치고 들어오는 주먹이 이제 잘 터져야 되는 거고 장태일 입장에서. 권순천의 입장에서는 살짝 붙어서 장태일을 계속 공략을 해야 되죠. 그래서 붙잡아가 접근돼 있을 적에 이제 갖다 점수를 맞추는 그런 주먹을 퍼부어야죠. 13회전에서 맞섰습니다. IBF 주니어 반탐 챔피언 결정전.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의 경기입니다. 승부의 행방은 지금부터 시작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요. 네. 권순천이 외곽으로 돕니다. 접근전을 시도하고 있는 장태일. 장태일이 거리를 좁혀드립니다. 수비를 하면서 접근을 해야 돼요. 장태일 선수가 그 공격적인 자세는 좋습니다만은 수비를 안 하면서 저렇게 접근한다는 것은 네. 나쁘죠. 장태일 연타였습니다. 잘 나가요. 선제 공격을 해서 장태일의 의도를 꺾고 있지 않습니까? 네, 들어가다가 오른 주먹 맞았습니다. 장태일이. 권순천이 오른 주먹을 때렸습니다. 저렇게 접근되는 건 장태일에게 바람직한 게 아니고 네. 권순천에게는 상당히 좋은 기회입니다. 네. 네. 밀고 들어온 권순천. 이번에는 권순천이 조금 활기를 띕니다. 13회. 자, 점점 그 어려운 상황으로 몰립니다. 이. 네, 밀고 들어온 장태일. 두 선수 얼굴이 많이 일그러지고요. 아, 좋아요. 왼주먹. 네. 장태일. 저렇게 이제 장태일 선수 과감하게 네. 공격을 펴야죠. 체중이 실리질 않기 때문에 그렇게 충격은 많이 주지 않지만 그렇죠. 점수에는 연결되는 그 정타입니다. 그 전권으로 마친다는 게 중요한 거거든요. 그러면요. 그래야 재점이 되는 거죠. 밀고 들어오고 있는 권순천. 아주 노장답게 잘 싸우는 권순천입니다. 아, 코에서 피를 많이 흘리는 장태일입니다. 한 주먹을 많이 보여주셨습니까? 네. 다시 오른 주먹, 왼 주먹 연결 장태일. 그러나 받아치는 권순천. 격돌입니다. 체력으로 맞서고 있습니다. 체력전. 치는 장태일입니다. 권순천. 한 주먹은 장태일 선수가 좋고 한 주먹은 지금 권순천 선수가 상당히 좋습니다. 13회전도 이제 거의 시간이 다 되었습니다. 13회전 끝났습니다. 13회는 어떨까요? 일진일퇴죠? 네, 대등했던 그런 라운드라고 봐야 되겠어요. 그러나 그 장태일 선수가 이제 젊은 힘을 아낄 필요가 없어요. 또 권순천 선수도 역시 마찬가지죠. 노장이라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싸운 관로 이런 것을 한꺼번에 이제 나머지 두 개 라운드에 쏟아야 되겠죠. 네. 이럴 때 그 채짜만은 구심들 참 심정이 괴롭습니다. 예. 이제 다시 승부의 행방은 14, 15 라운드가 결정을 짓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겠는데요. 네. 이제 심판에 따라서 강하고 정확한 주먹을만 치느냐 아니면 잔주먹도 치느냐 이제 이런 문제가 나오겠죠. 찐득이 좀 붙어도 14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아이비포 주니어 반삼 챔피언 결정전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 권순천 선수와 장태일 선수의 14회전 시작됐습니다. 이제 14회, 15회가 남았습니다. 밀고 들어오는 권순천, 적극적으로 나가고 있는 권순천입니다. 네. 권순천이 조금 적극적으로 나오죠? 네.
지금 또 지쳐 있는 농도로 봤을 때는 권순천 선수가 조금 더한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노출시키지 않기 위해서 주먹을 부지런히 내뻗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장태인 선수를 어렵게 만든 방법입니다. 네. 또 점수를 또 생각 안 할 수가 없는 그렇죠. 거고요. 그러니까 역시 권순천이 노련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네. 거죠. 이 14, 15회가 아주 중요한 그 회라는 것을 장태일보다는 권순천이 더 읽고 있는 거죠. 그러면요. 그만큼 경기 경력이 많으니까. 네. 계속 기선을 잡고 나오는 권순천입니다. 밀고 나오는 장태일. 장태일도 지쳐서 자꾸 헛치는 주먹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장태일 선수가 너무 큰 걸 노리기 때문에 그래요. 네. 미는 주먹이라도 이런 때는 적중시키는 그러한 그 방법이 네. 최선의 방법입니다. 권순천이 아주 잘 싸웁니다. 14회에서는 권순천이 적극적으로 나옵니다. 계속 접근하니까 장태일이 속수무책에 꼼짝을 못합니다. 계속 그 잔주먹을 허용하는 장태일. 아, 이런 건 장태일. 좋습니다. 네. 그리고 빠져야죠. 네. 네. 아 이거 데려주고 네. 말로 받았습니다. 그렇습니다. 권순천 네. 선수가 손해를 보고 있죠? 네, 다시 또 전열을 가다듬는 권순천. 잔주먹은 부지런히 뽑고 있습니다만은 점수에 가산되는 게 조금 모자라지 않느냐 생각이 돼요. 그런데 장태일도 이 경기 운영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좀 더 세련돼야 되고요. 이런 큰 게임을 완전 자기가 소화할 수 있어야 돼요. 아 역습으로 나오고 있는 권순천입니다. 권순천도 또 큰 거를 다 뻗습니다. 참 어렵게 경기가 이끌어지는군요. 예. 어느 선수의 손이 올라갈는지는 그렇습니다. 상당히 어려워요. 예. 지금 거 받아치는 건 좋았습니다. 아무튼 강력한 주먹의 극수는 장태일 선수가 조금 나은 것 같습니다만 잔주먹은 역시 권순천 선수가 상당히 좋거든요. 아 14회전 경기 끝났습니다. 너무 격렬했어요. 네. 이제 어쩔 수 없이 종착역까지 왔죠? 그렇습니다. 이 경기가 이런 것이 7-8회 이후부터 파열돼서 경기다운 경기의 면목을 보였습니다만은 네. 5회전, 6회전까지는 경기가 너무 부실했다. 네. 그런 내용이 되겠고 네. 네, 장태인 선수가 14라운드에 그 강력한 주먹을 상당히 여러 차례 성공을 시켰어요. 다만 이제 잔 주먹은 권순천 선수가 많이 나와 있었으니까 어떤 것이 채점이 됐을려는지요. 자 이제 마지막 회전. 자 여기서 승부가 승패가 엇갈리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이번에 이기면 이기는 거예요. 마지막 회전에서 맞서겠습니다. IBF 주니어 반탐 챔피언 결정전 장태일 선수와 권순천 선수, 권순천 선수와 장태일 선수의 마지막 회전 경기 벌어지고 있습니다. 가장 그 중요한 회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 그 15회 마지막 회전입니다. 역시 권순천 선수가 노련합니다. 경기의 주도권을 잡고 밀고 나옵니다. 15회전. 경기 초반처럼 경반까지 저렇게 밀고 나간다면 스피커는 상당히 좋아지죠. 네. 장태일 선수 손이 안 나갑니다. 다가서고 있는 장태일입니다. 받아치는 권순천. 두 선수 다 허쳤습니다. 밀고 나오고 있는 권순천. 크게 허치는 권순천입니다. 다가서고 있는 장태일. 여기서 누가 점수타를 많이 때리느냐가 점타 하나 큰 것이 승부를 가른다고 볼 수 있을 네. 정도로 접근이 지금 되어 있어요. 네, 네,
밀고 있는 권순천. 네, 오른쪽으로. 이거는 상당히 점수의 타산이 되겠는데요. 아, 교환이로군요. 네, 교환입니다. 격돌입니다. 인내 좀 다 해야죠, 이제. 그럼요. 장태일도 물러설 시간이 없습니다. 주먹을 아낄 시간이 없죠. 저렇게 권순천 같이 부지런히 주먹을 뻗어야 됩니다. 권순천은 아주 주먹을 쉴 새 없이 뻗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장태일 선수의 공격 의도도 맞고 자기가 이렇게 안 지쳐있다 하는 걸 보이는 거죠. 네. 이제 50여 초 남았습니다. 재밌는 거는요. 네. 지금 그 본부지 중계석 옆에 지금 문성균 선수가 나와 있죠. 네. 이 체급 같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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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여 초 남았습니다. 이제 밀고 나오는 권순천. 자, 장태희 선수. 아, 지금 거는 어떨까요? 왼주먹. 이제 시간 거의 다 됐습니다. 참고 어떤 한 선수에게 일방적으로 상찬을 보내기에는 좀 부족한 경기였어요. 아주 접근전이었습니다. 자, 권순천 선수가 역시 전 챔피언답게 경기를 잘 운영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노련한 경기 운영은 권순천 선수를 가야 되겠고요. 네. 장태희 선수가 좀 패기로 맞섰다고는 조금 더 부족한 아쉬움을 남기지 않았나. 그러나 이 점수를 어떻게 판정을 내렸는지 권순천 선수는 그 두 손을 번쩍 쳐들고 자기가 이겼다는 그런 그 자세를 취하고 역시 그 장태일도 그랬습니다. 네, 문성길 선수 이 경기 앞서서는 KO로 이긴 그 문성길 선수가 아주 열심히 지켜봤습니다. 같은 체급이거든요. 그러면요, 주니어 반탐급 언제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또 IBF를 노릴는지 WBA나 네. WBC를 노릴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문성길 선수가 한 번은 넘어야 될 또 네. 넘어가야 될 고개죠. 자, 이어서 상하의 전쟁과 점수가 발표될 텐데 어느 선수의 손이 올라갈는지 아직 그 채점표가 장례 아나운서에게 넘겨지지 않았습니다. 상당히 접근전이었을 겁니다. 네. 아주 그 점수 차이가 거의 우열을 가리기 힘들 네. 정도의 그 그러나 이제 경기 네, 종반에 장태일 선수가 평가를 받았는지요? 네, 점수가 발표됩니다. 부심 문무홍, 장태일 145, 권순천 142. 석점을 이겼군요. 한 표를 땄습니다, 장태일이. 정대훈, 장태일 143, 권순천 144. 아, 1대1이군요. 부심 김재근, 장태일 144, 권순천 142. 장태일. 아, 2대1로 역시 후반전 11회전서부터 2대1이죠. 네, 장태일 선수가 몰아붙인 강한 주먹이 채점을 받게 됐어요. 예, 권순천 선수가 이겼다고 채점한 부심도 한 점차, 그리고 장태일 선수가 이겼다고 채점한 부심은 석점에서 두 점차. 네. 이런 그 차이가 났군요. 역시 그 잔주먹보다는 강한 주먹, 공격적인 그 경기 운영, 이것이 네. 평가가 된 거죠. 네, 그러나 권순천 진영에서는 권순천이 이겼다고 링 주위를 빙글빙글 돌았습니다. 좀 아쉬운 표정을 짓는 권순천. 장태일이 가서 권순천을 격려합니다. 아주 좋은 장면이죠, 네. 저런 것은. 어쨌든
판정에는 승복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럼요. 지금까지 그러니까 연이어서 문성길 선수의 2차전, 프로데뷔 2차전과 장태일 선수의 경기를 중계방송해드렸습니다. 간단히 정리를 해주시죠. 네, 장태일 선수는 앞으로 그 공격적인 그 복싱을 좀 더 연구를 해야 되겠고요. 네. 아웃복싱 일방적인 그런 그 경기 운영을 시정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권순현 선수는 오늘 그...